아우 나 순간 네 샤페이가 한 마리 타고 온 줄 알아. 진짜 차오차오네. 와 네 모자 그거 쓰면 혈액순환 안 됐긴데 뇌졸중 온다. 아니 피곤해 죽겠습니다. 어? 야 예? 고릴라 예 뚱땡이 형님 모자 좀 벗어라 뇌졸중 온다. 예 형님은 머리 좀 자르십시오. 예. 스타일 안 어울립니다. 니니지 3천만원 바를 게 아니고 피부 박피를 받아줘야 되는데 어? 허튼데 돈 다 쓰고 인자 와갖고 짜는 소리 하고 갈 때까지 가볼까. 좋구만. 날씨도 좋고 가기 좋은 날씨야. 그 다음은 약 500. 카메라 드릴까 했네. 왼쪽 방향입니다. 혼자 가겠니? 옆에 형님이랑 같이 가야지. 장난입니다 형님. 오늘 삼룡이 저 방송 나옵니다. 무슨 방송이고? 아, 저 그거 감자바슈 나옵니다. 응, 감자바슈 나온대. 감자바슈. 그 뭐 내가 대세야 하고 뭐 이쁜 잘생긴 남자들. 네, 그거 말씀하세요. 거기에 니. 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우리 인권님 감사합니다. 아, 피곤하다. 아니 그 이쁜 사람들만 나오는데 그거 니 왜 초대받았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찍기다시 아이가? 그럼 가능성이 100%죠. 저도 뭐 인지하고 가는 거라 갖고 별로 뭐. 네, 니꺼야 누나 말씀하세요. 얼굴 벌에 쏘였나? 어? 벌집 건드렸습니다. 니 요새 뭐 술 먹고 벌집 건드렸나? 형님 저 술 안 먹었습니다. 어? 예 형님. 어휴. 형님. 어? 아이고. 옛날에 내 처음에 삼룡이 만났을 때, 삼룡이가 내 마음을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거야. 네네, 맞습니다. 지가 카드 다 치고 있지, 막, 철구 버전으로 막 하는데, 와, 막 말 한마디 못하게 하대. 인자는 뭐. 지금은 피곤해서 너무 입을 열기가 싫습니다, 형님. 원래 형님을, 좀 뭐 이렇게 한하게 할 수 있지만 좀 묵인하겠습니다. 약 300m 동생으로서 형님 가오 살려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철규 형님한테 당하시던데 또 당하면 형님 오늘 뭐 부산 가기 전에 일단 멘탈 붕괴되실까봐. 모자 예, 누구야 누나? 모자 누가 고른 건데? 제가 골랐습니다. 어? 제가 골랐습니다. 형님. 니는 그런 모자 쓰지 말고 네. 이 전방 시야를 다 가릴 수 있는 가설 쓰고 다니라. 어? 이하 동문이세요. 김사과처럼 가설 쓰고 다녀. 그런 창모자 쓰지 마라. 형님, 이하 동문이세요. 가설 쓰고 다녀. 선생님, 뒤에 띠 한 보여주시 말입니다. 뭐 띠? 저, 그 모자 띠, 한 칸. 아, 나 두 칸이야, 이제? 한 칸이야. 한 칸이가. 한 칸입니다. 두 칸이야. 두 칸이 없어. 아이고, 살라고 막, 어? 아동바동 하네. 아, 우리 김정인 목단님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한역이고. 왜냐면은, 저거 꽉 쪼으면은 머리 피 안 통한단 말이야. 지금 밑으로 쏠렸습니다. 근데 형님 또 머리가 어마어마한 대두시네요. 어 형은 대두인데 니처럼 피부가 그 오프로드는 아니다. 아 그건 인정합니다. 어. 오프로드 아니다. 피부가 안 좋아도 형님은 좀 못생긴 것 같습니다. 나 처음에 니 봤을 때 니 얼굴 피부 보고 네. 오 정말 피부 완전 어? 하브레이크인 줄 알았어. 하브레이크. 왜 그 초콜릿에 왜 따고부터 가지고 어? 하브레이크인 줄 알았어. 하브레이크. 초코칩 아니겠습니까? 제 피부 초코칩입니다. 탱탱하면서 여기 몇 군데 난 거. 드립으로 안 되죠 형님들. 제가 좋습니다. 아 드립 안 됩니다. 야 솔직히 어제 철구 형님한테 드립으로 개찌 발리던데 여기서 나는 사실상 어제 드립다. 철구 니는 철구 똥바지를 못 벗어나네 보니까. 형님 또 똥. 말 끝마다 안 될 때마다 철구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 형이 방송이 한꼬방인 걸 인정을 하고 철구는 철빡이들이 무서운 거야. 철빡이들이 그건 인정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만 잘못해도 뭐 바바박 자판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졌습니다. 형님. 어쩔 수가 없었어. 제가 졌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일침당했습니다. 얼굴이 딱 그 청국장 라떼네. 청국장 라떼. 청국장 라떼 먹어보셨습니까? 네 얼굴. 형님도 저보고 입냄새 안 난다는데 형님도 상당히 입냄새가 청국장 라떼 먹고 입냄새가 형은 형 냄새 안 나. 이빨 다 뽑고 형은 스케일링 받아. 아 진짜입니까? 어 그거 한 1,000만 원 더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예. 니는 장이 썩었다. 아 저는 장이 니는 썩었... 입에서 나는 냄새 아니고 장에서 나는 냄새야.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접습니다. 할 말이 없다. 드립에 제가 접습니다. 네 발톱 깎았나? 발톱 깎았죠 형이. 아 깜짝 놀랄 때 형 그 찔리 죽을 뻔했다. 제 기억입니까 형님? 어? 아니 발톱이 아니 같이 그 모텔에서 술을 먹는데 네, 발톱으로 툭툭툭 찔러. 이 형님이 제 양말 보셨습니다. 아니 발톱 인천 사람병원. 아니 발톱으로 툭툭 찌르는 거야. 나는 그게 발톱인 줄 몰랐다. 그 상다리 밑에 보니까는 뭐 빼쪽한 게 보고 있는 거야. 발톱이 완전 막 티라노의 발톱이야. 이럽니까 이게? 야, 나 작업 당하는 줄 알았다 진짜. 어? 난 발톱이 40인처럼 날카로워 나는 처음 봤어. 형님 사실은 형님. 그래 양말 앞에 다 찢었다. 잠깐만요. 형님 말하겠습니다. 여기 돌잔치 거도 있습니까? 돌잔치 여기 아니에요. 딴 데 오신 거 같아요. 안만해도 동안하라 같은데. 예, 동안하라 됩니까? 예. 우회전 하셔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티끌로 가세요. 바스코치 거죠? 포준호가 잘랐습니다. 우회전이라고. 여포 형님이 나 때릴까 말고 연장 챙긴 거예요. 제 발가락에. 여포 형님 만나기 전까지 발톱 길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말이 빵꾸가 나타났더라고. 제 기억입니다. 삼영아. 예. 쪼리를 신고 다녀라. 아, 형님 근데 그거 돈 안 주십니까? 그거 제 양말 버렸잖아요. 그거 10년을 더 쓰고 있구나. 돈 주십시오. 정신적인 보상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형님? 와, 이거 상가, 이거 뭐, 저, 뭐, 상가도 많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직구 형님 아직 안 오셨을 겁니다. 2시에 오고. 지금 12시 40분 혼자 깎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동안 삼영이가 보면은 귀여워. 감사합니다. 턱봐턱 안녕하세요. 예, 아프리카 BJ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찌르. 안녕하세요. 무슨 동화나라 여기 근데 이모 저 동화나라 어디에요? 우리 거기 사는 거예요. 동화나라가 어디? 아 그래요? 네. 아유 악수 한번 합시다. 아이고 자 다음에 봅시다. 예 열로 예. 일론 같은데 예 일론 같은데 아유 어제 홀딱 벗고 저 뭐야 저 에어컨 틀고 잤는데 자다가 와 입 돌아가는 줄 알았다. 여포 형이 어? 아 맞아 형님이랑 같이 잘 때 형님 팬티 좀 사십시오. 돈 또 많으시면서 형이 너 리그한다 야 아까 우리 이어왔다 옆에 형님 팬티를 안 입으십니다. 야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스펑크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화... 저 예, 주차하는 사람 제가 먼저 긴기사 주차가 보세요. 진짜 노 팬티십니다. 야 삼룡아 예? 예, 형님? 모텔에서 자고 이제 네. 나올 때 이빨 닦고 나온 날 형님도 이빨 안 닦으셨잖아요. 니는 보니까 한 피장 파장인데 20대 후반되고 임플란트 다 해야 되겠더라. 아 형님처럼요? 이빨 공구리 다 채워야 되겠더라. 아 형님처럼요? 여포 형님이 하셨으니까 이거 동생 잘 되라고 이거 가르쳐주시네. 형님 임플란트 얼마입니까 형님? 임플란트 많이 해야 되겠다. 예 형님 또 공사 이미 쳐셨는데 얼마입니까? 싼데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니는 저거 네. 눈투입 수술도 해라. 눈 좀 뜨고 다니라. 아 진짜? 어? 형님 완전 얼굴 자체가 차우차우야. 어? 형님 저는 중국계 차우차우 중국 찐빵같이 생겼어. 형님은 진돗개 닮았습니다 형님. 왈왈 한번 중국 찐빵 찐빵같이 생겼다고 차우차우? 형님 왈왈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티 뭐냐 그거? 저 티 이거 이거 뭐냐? 뭐야 제 패션입니다. 뭐냐 크로코다일이냐? 형님 제 패션을 무시 아닙니까? 크로코다일이야? 크로코다일 형님 크로코가 악어한테 한번 물려보시겠습니까 형님? 잘해라. 예 잘해야겠습니다. 성민이 이건 뭐 연락을 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성민아. 이 아까 전에 내 두 번 연락했는데 니 막 카톡 보내고 할 때 니 막 오타 흑수로 나지 손이 커가지고 형님이 그거를 당해보셔가지고 저한테 잘하시네. 아니 니한테 물어보는 거야. 니 그 카톡 할 때 문자 할 때 막 오타 막 흑수로 많이 나지. 무서워 어떻게 잠시만요. 난, 제가 치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엄지 발가락만 해요. 성민이한테 문자 좀 보는 거 요 위에 알겠나. 그러게 아닙니까? 얘? 근데 여포 형님이 드립이 찰기라 내가 졌다. 여포 형님한테 지겠습니다. 형님 베스트 BJ 다음은 투지폰 사줄게. 투지폰이요? 효도폰. 감사합니다 형님. 그거 사주십시오. 갤럭시 탭 필요합니다 형님. 탭. 네, 탭 사주십니까? 여포업! 여포업! 형님 믿습니다. 앞에서 오전이네. 예, 네. 이거 녹화 방송 뜨겠습니다, 형님. 떠라. 증거 자료입니다. 240 형님이 남자 270m에서 뭐. 자, 방송 보신 형님들 추천자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자 좀 주세요. 저 위에 있는 말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형님한테 주소도 보내줘야 돼. 예, 아, 저 좀 조용하겠습니다. 회장님 오셨답니다, 형님. 회장님 오셨나? 회장님 맞습니다. 회장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 위에서 의장님. 주소, 아, 주소 보니까 몇천원도 찍어줘요. 그, 청첩장으로 안 날아갔습니까, 애들한테? 아, 몰라. 닝구 형님 나한테도 안 보냈어. 그럼 근데 님 뭐하러 오는데? 아 몰라요. 저도 5만원 되고 그냥 갈라고 생각 중이에요. 님 뭐하러 오는데? 저도 오기 싫어 죽겠어. 아니 뭐 추첨장도 못 받았는데. 예 형님. 예 형님. 네네네네. 전방에 화석 방지턱이 있습니다.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형님. 와, 저 길 설명 잘 모르겠는데 말이야. 예, 다 집합시켜서 여포 형님 또 아십니까 혹시? 형님, 사실 저도 대구인 게 부끄럽습니다 형님. 저 조만간 이사 가려고 형님. 그럼 대구 애들 좀 싹다 좀 모아놔라. 좀 분역 좀 제대로 오면 시키려니까. 형님, 최악의 세대가 형님 그 조만간 제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님? 오늘 가서 아무튼 이 새끼를 다 파묻어버릴 거니까. 네. 어? 아무튼 싹다 좀 모아놔. 예, 알겠습니다, 응? 형님. 형님, 뭐, 안 오십니까, 근데, 형님? 아, 이제 출발해. 아, 이제 어, 아까 전에 출발하신다면서 왜 지금 출발하십니까, 형님? 아니, 아까는 일어났고. 형님이랑 역시 철부 형님 의형제답습니다, 형님. 아무튼 알았어, 올라와. 벼르고 가니까 이 새끼들 앞에서 다, 어? 좀 네. 모아놔. 예, 알겠습니다, 형님. 어.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야 방금 전에 그분 뭐 포그랜 기사가 어 약간 뭐 어? 솔직히 그 뭘 계속 파묻는다 카노 형님 늙어빠진 어? 그냥 노땅입니다 노땅 포그랜 옛날, 기사가 옛날에는 좀 셌는데 지금은 뭐 직후 형님 그 이빨 빠졌습니다 계속 파묻는다 아, 형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만차셔가지고요 오른쪽으로 코너 두 분 아 오늘 제 돌잔치거든요 아 근데 제 돌잔치인데 제 차를 바뀌내라고요 아 근데 저희가 2중까지 닫혀있어서 지금 안에 들어가면 좀 그럼 뭐 들어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코너 두 번 두시면 사랑병원 주차장 있는데 거기서 주차하시면 돼요. 아 사랑병원 주차장이요? 코너 밖에서 코너 두고 와요. 아 근데 주소를 알려줘야 되는데 얘도 드롭탑으로 오라야 되는가? 그러니까 동화나라 치고 오면 안 나오나? 몰라 얘도. 저... 그 네이버에 동화나라 돌잔치 치면 주소. 야 여포 형 아니야 못 물어봐 뭐라 치는데? 그냥 뭐 기다리라는 게 형님. 그 뚱땡이 그 부산 뚱땡이 취급 안 해준다고. 그거는 니 드립이고 니는 일단 내리면 까오 잡는 대 니는 일단 내려가고 한 세대 맞고 시작하자 네, 성민이 좀 때리십시오 왜 저는 깝치면 때리고 성민이는 안 때립니까 형님 인간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다 형님 흠집뿡입니다 사람병원이 예 형님 여 연주국 주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잠시만 아 근데 아 나 제 세대를 기다려야 되나 니가 형인데 니가 왜 기다리냐 인마는 지가 형님 저 동생처럼 행동하고 가는 아 그래도 아니 행수장으로 바로 올라라 이제 네가 왜 기다리는데 상인은 네가 뭐 제대로 길을 모르잖아요 왜 몰라 알아서 오지 열어 넣으면 되겠네 아 추우누님께서 119와 감사드립니다 자 엘더 힘 내릴게 예 내릴게 어. 아, 나도 내린다 자 우리 추우누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형님 제가 내가 제대로 신발이가 니 좀 더 밥 먹을 때 내 옆에 앉지 마라 안 왔습니다 어? 안 왔습니다 옆에 앉지 마라 저 지맨 라인 타겠습니다 형님 모르는 척 해주십시오 이만은 확실하네 어? 이만은 확실하네 확실한 틀림없네 어? 누구세요? 틀림없어 빠꾸 없다 임마 누구세요? 어? 왜 삿대질 하세요? 밥물 딱 빠집 보면은 바로 누구세요? 누구세요네 누구십니까? 어 그래 저 며칠 전에 우리 형님들 저 삼룡이 방에서 합방하신 분들 저 합방할 때 폰소신 형님들 다 환불 처리 해주세요 환불 처리 못해드립니다 장난입니다 형님 또 눈빛 왕자로 조지지 마십시오 예. 아, 저도 눈빛 사장님 죄송한데 이거 누가 잘생겼습니까 그냥 아, 솔직히 말해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한 번만 해요 그래요? 예 성격이 좀 나으신데요 저요? 아 저요 아. 예. 응 꺼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걸 한참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와, 내 인생에 진짜 이런 좌절을 맛보다니, 진짜 인생 무너진다, 무너져. 와, 진짜. 끓는다, 끓어.
자, 추천사 좀 물읍시다, 형님들. 형님도 추천지게 찾기 좀 해주시고, 펜가입 서포트. 샤오미 내 거 아이가? 형님 거죠. 어? 형님 거 챙겨줬잖아요. 챙겨줬잖아요, 이게. 니가 지금 그거 챙기는 거야. 니가 내 거 쓰는 거지. 쓸 겸 챙기는 거죠. 형님 물건 그거 챙기시죠. 시끄럽다, 좀! 쪽팔려 같이 못 다니겠네, 진짜. 형님 얼굴도 쪽팔립니다. 아. 행사단에도 챙피하고, 부리관에도 챙피한 게 무슨 뭐, 그걸로 뭐 챙피하십니까, 형님. 진짜 뜨겁네, 뜨거워. 아. 핫 뛰거, 뛰거, 핫 뛰거, 뛰거, 핫. 아. 야, 얘들아, 야, 안아. 네? 야, 안아. 음산용 모르나? 아프리카 개돼지. 뜨겁다, 뜨거워. 아우. 아, 근데 여러분들. 근데 최세대 성민이가 깝치면 옆에 형님 못 때립니다. 성민이한테 쫓은 겁니까, 이게? 와, 저는 형님. 어디로 올라가노? 예, 네, 형님. 어디로 올라가? 제가 형님 신나발입니다. 어디로 올라가는데? 아, 잠시만요. 알아볼게요. 여기 이거 어디로 올라가야 문단치 아닌데? 아, 엘리베이터입니까, 이쪽에? 예. 감사합니다. 몇 층인데? 여기 맞아요? 돌잔치 이쪽, 이쪽에 사는 거 맞아요? 링거 이렇게 놀라시고 예, 예. 엘리베이터 타시면 괜찮은데? 아, 엘리베이터 몇 층입니까? 아, 그 잔치 오셨어요? 예. 아, 아, 시청자시네? 예, 예, 예. 아, 시청자십니까? 하나는 제가 이제, 이제 하라고. 아, 예. 느낌이 이거 뭐, 형님이 그 카메라 들고 가니까, 김우빈이 친구 투에서 그 접수하러 가는 것도 봤습니다. 드드드드. 아, 근데, 이거 뭐야? 구야 형님, 영호 형님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아, 변함없이. 방 구야 형님 6층, 6층. 어? 방 구야 형님. 들어왔다고? 예, 네, 구야 형님한테 인증해주십시오. 전해 야, 구야. 어제 내 문자, 내가 어제 저 뭐야, 시청자하고 저 뭐야, 저 맥주 한잔 먹는다고, 어, 늦게 보냈는데. 카톡 보는데 답장 안 준대? 여기 어, 들어요. 어, 왜? 아, 너 하나가 치면 아, 예예. 예예. 맞습니다. 어피스로 하나. 어디 이 동네 사십니까? 아, 지금 저 대구 옆에 사는. 아, 대구입니까? 예. 아. 어, 몇 층이냐? 6층. 아, 그래. 아, 이게 팀인 것 같은데. 맞아, 안 되는데. 예. 그래. 원숭이 같이 생겼어. 봐봐, 진짜. 5층이고, 5층인가? 몇 층이고? 5층. 아, 6층 아닙니까? 백구마. 어, 백구마. 오늘 책이. 어? 어,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우리, 거기 입구인데? 잘하셨죠? 행사가 말씀해주세요. 거기, 아, 너 거기 어디야? 닝 베이비. 여기 행사가 있어. 닝 베이비. 어? 한지민. 네, 이쪽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다무. 형님 어디 계십니까? 다무는 다무는 이쪽으로 오세요. 지민이. 지민이 이쪽에 가세요. 네, 맞습니다. 어, 잘한다. 예. 어, 그래. 죄송합니다. 뭔지 좀 쳐보면. 어서 오세요. 네. 저쪽에 자리 있어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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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녕하세요. 팬 이진아.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걸로 찍는 거라니까? 닝 베이비. 닝 베이비. 아이고, 이쁘다. 지민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빠이빠이. 손 이제 쳐주셔야 될 거예요. 손 잠깐 빼줄게요.
여러분 안녕. 저 친구. 아 후야 아까 카톡 왔다는 거. 아 왔습니다. 형님 저 다리를 요즘에 벤치 옆에 앉아. 예 형님 근데 형님 저 방송 그 저 형님 그 방송 누가 하는데? 아 니가 켰는데? 아니 용근. 용근님이 하신다. 아 고맙다. 아 맞아. 용근님 저 있잖아 내가. 예 알겠습니다. 아 저번에 방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 예, 아, 예. 예 하실 거죠? 예, 민규 형님 걸로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저 민규 형 아이디로 아이디로 키시죠. 예, 이거 민규 형님 아이디로 카드 클립은 어떤 걸로 주실지. 클립은 아까 아니야 이미 했어요 형님. 자, 민규 형 방송 다 들었나? 민규 형 방송 다 오세요 형님들. 넘어갑니다. 민규 형 방송 다 들었나? 이제 일하러 갈게. 아니. 자 벤츠님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자, 이거 방 예 나와도 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벤츠입니다. 예. 자 방송할게요. 다 넘어오세요 니고잉 방송으로.